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제일 이쁜 건 나한테만 이쁨이 제일 이쁜 거고, 단어적인 측면에서의 제일 이쁨은 이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4차원, 3차원과 4차원의 사이에 대한 얘기예요. 쪼꼬쪼꼬쪼꼬쪼꼬. 목표 주민은 애플이지만 그의 버금가는 귀요미 곰돌이를 찾았어요. 야, 너 누구야? 너 좀 마음에 든다? 메이! 너 나 마음에 들어. 나 너 좋아하니? 너 너무 좋아. 나 이 오리엔탈한 동양풍 곰 캐릭터 너무 좋아. 동양 캐릭터 너무 좋아. 야, 너 데려올게. 진짜. 괜찮아. 나 너 초대할 거야. 야,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너무 귀엽다. 야, 너 내 대나무 숲 옆에 살게 해줄게. 되게 어울릴 것 같거든? 야, 마음에 드는 동료 발견했다요. 드디어. 네 번째 돌았는데 다섯 번째에서 동료 찾았다. 이게 삼고초려 아닐까요? 저 이쁜 귀요미 초코 동양 곰을 얻기 위해서 이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귀엽게 잘 썼다. 약간 초코 뿌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에 들어. 너와 좀 즐거운 미래가 상상이 돼. 아주 마음에 들어. 약간 포켓몬스터 같네. 포켓몬 포이카드지. 마음에 들어. 그럼 늘상 하던 대로 일단 이 섬에 있는 것부터 다 약탈해가자. 야, 근데 여울이 아직도 너무 귀엽다. 야, 너구리. 아, 여울이 위험한 거 아니야? 아까부터 저 꽃향기만 맡고 있거든? 아, 안 봐도 돼. 여울아, 너 좀 거기서 뛰어. 너 표정 봐. 갔어. 저 양귀비 아니야? 양귀비 마리아나 그런 거 아니야? 여울아, 너 지금 코카인 아니겠지? 우리 여울이가 그럴 리 없겠지? 아닐 거야. 돌아다니면서 딴 친구나 모으려고 가자. 우리 여울이가 코카인을 저렇게 할 줄 몰랐어. 보기보다 아픔이 있는 아이였어. 뇨뇨뇨! 뇨! 여기다가 이웃집을 만들어주자. 여기요. 아! 한 2층? 이게 가깝다고? 왜? 아, 상상, 이메이진. 아, 된다. 여기다. 아, 상점 위치를 다 바꿔야겠다. 상점 위치를 다 좀 옮겨야겠다. 너무 막 졌어. 너무 러프하게 졌어, 건물들. 런! 어! 도넛! 아, 어제 그 도넛에 되게 귀여운 추억이 있었거든. 도넛! 도넛 좀 줘요. 어? 박자감각이 무지없어. 도넛 좀 줘요. 아쉽다. 도넛을 주지 않았어.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초속 5cm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이번 동물의 숲 동물 주민이 몇백 마리가 될 텐데 원하는 동물 어떻게 찾을까? 와, 내 마일 쓰는 거 봐요. 벌써 만 마일 썼어. 와, 이거 좀 출혈이 크다. 타격이 좀 크다 이거. 마일을 조금씩 페이백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맥 충당되진 않네.
제가 오늘 다 소진할 각오 해야 되나 그냥? 소세지 뒤통수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땡그란 질감이랑 아무튼 진짜 땡그란 굴곡이랑 탱탱해 보이는 뭔가 꽉 찬 속이 알찬 느낌이랑 저 꼬다리 진짜 저게 너무 귀여워. 너무 킬링 포인트야 소세지맨. 소세지맨스 어드벤처 타임. 어? 뭐야? 무슨 식물이야 여기? 아 잡초? 아 잡초였구나. 애플! 애플 있니? 애플 애플 애플. 여기 동료 누구야? 여기 동료 누구야? 설마 하루에 한 번? 설마 동료 모으기는 하루에 한 번? 그래서 나 이제 안 되니? 오늘 마일리지 동료 찾기 끝인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끝나버렸어. 하루에 한 명뿐이었어. 에이 에이 그래도 귀여운 메이 데려오긴 했네. 에이 아쉬워라. 아! 한 칸 안 나왔어. 화석 안 캐가지고. 에이 아쉬워. 진짜 귀여운 동료 갖고 싶다. 진짜 귀여운 동료. 글레이 누구야? 누구야? 돼지! 피그! 아! 아! I don't want this pig. 아, I want some this villager. 애플. 아이고. 애플. 슈퍼 큐트. 슈퍼 큐트 햄스터. 아. 애플. 애플. 애플 슈퍼 큐티 애플. Which one is great? Great? 아 He is not googling. I cannot googling. Clay. Searching. Clay. Oh, oh here. 아, 아 진짜 seriously not cutie. But 에휴. 어쩔 수 없지. 쇼가 나이나 인 재패니스. 쇼가 나이나. Someday I will kick him. 뇨뇨뇨뇨뇨. 뇨뇨뇨뇨뇨. 니니니니. 니.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저거? 샤 전용 풍선인가? 야, 3배 빠르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안 그러니 거부가? 끙.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친구 왜 끙이야? 이런 이벤트가 있네. 지금 봤어요? 바바라가 끙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 부탁을 한다고? 노린재. 노린재. 너 왜 안 잡? 너 맨손 있잖아. 맨손인데 잡히는 게 이상하지 않니? 아, 얘 앉아 있는 거 봐. 발 뻗고 앉아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야, 그런 건 내 전문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기는 내 전문이라고. 근데 바바라 보면 염소상인데 이상하게 이뻐 보이는 각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얼굴이 있어 저 염소상에서. 내가 뭐 염소상이 좋고 싫고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이쁘다는 게 뭔지 알아요? 외모 중에서 진짜 그냥 딱 봐도 와 이쁘다 라는 이쁨이랑 와 씨 개 이쁘다 얘 라는 이쁨이랑 이쁜데? 라는 듯한 이쁨 있잖아요 뭔가.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바바라는 뭔가 좀 고민하고 보면 뭔가 이뻐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저는 좀 예외 얘기지만 저는 모두에게 이쁨은 싫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나한테만 이쁜 사람. 딴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만 이쁜 사람. 난 그게 제일 이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누가 봐도 이쁨은 그 물량으로 그 양으로 인해서 희소성이 없어요. 그 이쁨에 대한 희소 가치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엄청 이쁘다는 걸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닭갈비야. 닭갈비는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에게만 이쁨이라는 건 민트 초코 같은 거지. 내 친구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만 좋아해. 이런 그 이쁨이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제일 이쁜 건 나한테만 이쁨이 제일 이쁜 거고, 단어적인 측면에서의 제일 이쁨은 이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4차원, 3차원과 4차원의 사이에 대한 얘기예요. 생각해 볼까요? 진짜 예쁨은 단어적으로는 진짜 예쁨이지만 그 미닝은 평범함이라는 거지. 왜냐면 모두가 그것을 이뻐했다는 건 제일 이쁨이 아니라는 거지. 모두에게 제일 이쁨은 그냥 평범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만 제일 이뻐라고 하는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나만 제일 이뻐한다는 건, 그게 진짜 제일 이쁘다는 미닝, 의미가 아닐까요? 이해돼요? 너무 고차원인가요, 이거? 너무 언어와 시공간을 초월한 워딩인가, 이건? 그러니까 이해가 되길 바래요, 저는. 모두에게 이쁨은 평범함이고, 나한테만 이쁨이 제일 이쁘다는 거야. 제발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 헛소리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제일 좋은, 나에게 제일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 헛소리를 언더스탠, 이해해준다? 이 헛소리를 알아준다? 그 사람이 진짜 most valuable person이지, 나에겐. 근데 그런 사람 만날 바에 이런 거 모르는 평범한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좋아. 훨씬 쉬워. 왜냐면 대중성이라는 건 보장이 되잖아요, 기본이라는 게. 근데 내가 찾는 건, 내가 추구하는 길은 그걸 거부해야 돼. 나의 추구는 대중성을 거부해야 돼. 그래야만 달성할 수 있는 곳에 내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비정상으로 산다는 게 이런 고충이 있어요. 비정상으로 산다는 건, 진짜 not normal person으로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아사하라였어? 안 사해요. 으이그, 너무해. 당신은 너무해입니다. 구글 번역기로 말하고 있어요. 뚠뚠뚠. 저도 옛날엔 막 엄청 이쁘고 마르고 막 그런 여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딱 하나야. 아, 솔직히 딱 하나는 아니다. 솔직히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기본적인 이쁨은 뭐 저도 양보할, 포기할 순 없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쁨만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본적인 이쁨과 비만은 죄송하게도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표준 체중 아니면 약간 마른 거 아니면 전 약간 조금 애인으로서는 좀 싫을 것 같아. 마음 이쁜 건 좋지만 약간 그래도 저는 그 살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집착이 생겨요. 그 비만도에 대해서, BMI에 대한 엄청 집착이 생겨요. 다행히 저는 표준인데, 내가 만날 상대는 비만도에 대해서는 진짜 미안하게도 양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외모적인 측면이고, 그러니까 옛날엔 엄청 이쁜 것만 바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 돈이다. 지금은 진짜로 이 약간 꼬인, 솔직히 저도 제가 봐도 알아요. 난 되게 꼬인 마인드가 심해요. 이거를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 그냥 이게 있다는 거를, 마인드는 꼬였지만 사람은 괜찮을 수 있을 거라는 이해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난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막 애인한테 와 진짜 막 세상 이상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 동기만 좀 이해해줘도
난 진짜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참. 왜 꼬여버렸는지, 왜내 감성은 왜 꼬여버렸는지, 어디서 꼬였을까? 진짜 대학교 때문인가? 대학교에서 다 베린 건가? 동습하다가 쓸데없이 인생 토크를 했네요. 언젠간 이것도 한번 그냥 뽀디오로 해야겠다. 내가 꼬이게 된 이유와 내 이상형에 대한 뽀디오를 한번 뽑아봐야겠다. 근데 저마다 절대 양보 못할 연애관 같은 게 있긴 한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은 난 연하 남자는 남자로도 안 봐라고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연하 남자는 사람으로도 안 봐. 거의 이 정도 급으로 극단적으로 연하를 배척하는 여자분이 있긴 하더라고. 그리고 남자 중에서는 사실 되게 다양하죠. 뭐 예를 들어. 근데 난잘 모르겠어. 난잘 모르는 남자 제 친구들의 그 성향 중엔 이런 거 있어요. 그 진짜 허벅지가 큰 여자를 좋아해. 이런 취향이 좀 신기하더라고. 있다곤 하는데. 그리고 제일 이상한 취향인 애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안경 쓴거 좋아. 안경 쓴걸 좋아한다는 거난 이건 진짜 신기해. 안경 좋아하는 것뭐 안경 패티시가 있다곤 하죠. 안경 쓴거 좋아하는 사람이랑 제일 괴상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콧구멍 보는 애였나? 콧구멍 보는 애도 있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이상해. 나도 뭐썩 바닐라라고 할순 없지만 아무튼 이상한 사람 많아. 하지만 동물에서 파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은 없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동물에서 파는 사람 치곤 절대 나쁜 사람 없어. 다 착해. 다 착한 사람들이 동물에서 파. 진짜 말도 안 된다. 조금 뭐뭔 소리 하는 거야? 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7,000원이나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나 이거 옛날에 판거 같은데 쓸 달이 없다고. 참고로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너굴 상점에서 얼마 이상 쓰면 너굴 마트가 되고 이렇게 상점 진화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일단 어차피 돈도 많으니까 당장 돈 많이 모을 필요 없으니까 너굴 상점에서 살수 있는 건 가능한 다 사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다 사! 다 사! 이놈들아! 내이 상점에 쓴 돈이 얼만데? 이 이상은 줘야지 나에게, 그지? 그리고 꽃 심자, 꽃 심는 퀘스트가 있었으니까. 여기다 친구 집 짓고 싶은데 안 되네. 아, 거리 애매하다. 좀만 맞췄으면 됐는데, 이거. 이거 펜지지. 뚜둔 뚜둔 뚠뚠뚠 뚜루둔뚠뚠. 잠깐만, 빨간 튤립 노란 펜지. 노란 펜지를 이 사이에 짓자. 니니니 뚜루둔뚠뚠. 이놈의 풍선 소리가 날 정신없게 하네. 저기구나. 훨씬 많네. 야, 너 봐봐라, 너. 나한테 노린재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지는 도넛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네. 귀여우니까 봐준다. 저 민트색 뿔이 너무 귀여워. 핥으면 민트색 맛이 날것 같아. 제가 바바를 아직 이 섬에 두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저 녀석의 뿔을 핥고 싶어. 개변태 같네 진짜. 민트색 맛 나는 뿔 되게 달콤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망가 같기도 하고. 이스트 라이트 가랜드. 이게 뭐야? 뚜루둔뚠뚠. 아, 가랜드. 화장대. 알축제야. 대환장 알파티라고. 광란의 알파티야, 여긴. 일단 여기 가운데 줄을 파고, 여기다가 꽃을 옮겨 심죠. 빨간색만 다닥다닥 붙으면 얘네도 번식 못해. 얘네도 번식 좀 하고 살아야지. 아! 안 돼! 아이씨, 귀찮아.
아. 설백이다. 제 친구 중 설백이 같은 친구 꼭 있는데. 얼굴 하얗고 통통한데 눈이 굉장히 임팩트 있어. 저런 친구가 꼭 있어요. 단단한 복제 5개.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집 너무 이쁘지 않아요? 벚꽃 날려요. 우연히 얻는 DIY로 벚꽃 10개인가로 벽지 만들었어요. DIY까지 찾고. 너무 이뻐.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아. 산 만들고 정원도 가꿔야 되고 꽃도 심어야 돼. 이거 다 하면 아마 너의 노린재는 1년 뒤쯤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 돈안 먹으면서 기다려, 이 귀요마. 아니, 사실 그렇게 귀엽진 않아. 그냥 뿔이 너무 희소성이 있어서 그럴 뿐이야. 일단 여기 캐고. 문요. 여기다가, 아유, 뿌뿌. 노란 펜지. 하나 심고. 반대쪽에 노란 펜지 또 하나. 아니네. 이거 목탄 거네. 여기 아니야? 왜 일로 와? 아, 들린다. 할거 너무 많아. 나 들려. 풍선 소리가 들려. 으부부부부. 아, 이거 바쁘다. 진짜 컨텐츠 갓게임은 이런 거예요. 그 수많은 양산형 RPG처럼 PVP, 낚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컨텐츠만은 갓게임이라는 거야. 현질은 컨텐츠가 될수 없죠. 도박이죠. 튤립이 여기 있고. 이건 뭐야? 튤립. 잠깐만, 나 봤어, 저기. 체리 블러썸 봤어. 저거 빨리 캐러 가야 돼. 체리 블러썸. 이게 컨텐츠 갓겜이란 거예요. 이거 잡으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받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마일리진 또 해야 되고. 무한한 순환이야. 벗어날 수 없어, 근데. 힘들다. 가끔 생각해보면 좀 힘들어.